와, 원래 저 안에서 잠깐 방송 켜려고 했는데 오늘 불금이라 사람 너무 많아요. 사람 너무 많아서 저 안에서는 도저히 켤 수가 없었어. 막 그 단체 고객들 와 있어가지고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제 말이 안 들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들고 나왔어요. 잠깐 들고 나왔고 그냥 시간 여유가 좀 있어서 그냥 조금 걸으려고요. 6일 따라서. 아, 근데 6일 따라가면 뭐가 별로 없구나. 여기 따라가면 딱히 뭐가 없구나. 그래. 요 앞에 길이 막혀 있죠. 근데 여기가 좀 조용한 게니까 일로 갈게요. 길을 횡단보도로 건널까? 횡단보도로 잠깐 건너? 그럼 횡단보도 가려면 일로 가야 되는데? 이 삼성 건물로? 아, 거기까지 가기도 귀찮은데 어쩌겠어요. 잠깐 일로 걸어야지. 어우, 다리야. 아, 나 이따 펌프터 뛰어야 되는데. 잠깐만요. 충전 잘 되고 있는지 좀 확인해 볼게요. 제가 케이블 바꿨거든요. 아직까지는 잘 되고 있네. 길을 건너기 위해서 이쪽으로 갈 건데, 절로 가면 건널 길이 없거든요. 네, 택시 먼저 가라고 하고요. 우성 아파트가 여기까지 있네. 참, 그런 관계가 있었는데. 강남에서. 참, 뭘 얘기를 하든 짝상 얘기로 가. 사람들이 넥타이 부대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냥 부득이하게 일로 걸을게요. 좀 이해 좀 부탁해요. 와, 근데 저런 건물이 있었나? 여기 강남에? 저거 오피스텔인가? 아파트인가? 저기 무슨 아파트지? 와, 이런 동네 살면 막 강남 야방 이런 거 하기는 되게 쉽겠다. 딱히 내가 그런 야방을 딱히 내가 즐기는 사람은 아니어가지고요. 내가 뭐 야방을 즐기는 사람은 아니어가지고 뭐 좀 그럴 때가 있죠. 나만 보이게 해야 되니까. 사실 이따 지플렉스 가면 상관없긴 한데.
여기가 원래 롯데칠성이 있었는데 이제 여기 땅 아마 넘긴다고 하죠. 아이고, 아우 다리 알베기고 있다. 이거 만약에 3m짜리 샀으면 엄청나게 길었겠다. 이게 2m짜리 줄이거든요. 어쨌든 내가 이거를 전자상가에서, 그러니까 그 국제전자센터요, 그 남부터미널에 거기서 샀는데요. 내가 거기서 샀는데, 뭐라고 해야 되지? 거기서 샀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용도를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서 용도를 뭐 데이터는 안 옮기실 거죠 해가지고, 그건 땅 캡을 쓴다고. 그래서 이거는 그거용이라고 했죠? 그 동영상 촬영 및 방송용이라고. 그래서 조금 긴 거 필요하다고. 이 셀카봉 들고 다녀야 되니까 긴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쓴다고 한 건데, 아우 어깨야. 와, 지상으로 걷는다고 괜히 여기까지 돌아왔다. 그냥 좀 한 바퀴 돌고 2호선 탈게요. 저 신촌 갈 거라서. 지금 바로 집에 안 가요. 밥을 좀 라면을 먹어가지고. 예, 강남이 혼밥하기 힘들어요. 지금 저 신호 기다리고 있어요. 버스 우회전을 하네요. 버스가 우회전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건널게요. 아, 원래 저 오토바이 타고 횡단보도 건너면 안 되는 건데, 여기 요 사람처럼 내려서 끌고 가야 돼요. 스쿠터 좀 한번 한 바퀴 돌아볼게요. 그냥 강남 한 바퀴 돌아볼게요. 뭐 번호 따인 인생 뭐죠. 안 따일 것 같지만. 아니 뭐 내가 뭐 현우처럼 내가 머리를 뭘 머리 길이만 잘랐지 내가 뭐 머리에 뭘 꾸미겠어요. 머리에 뭘 꾸미진 않아요 전. 지금 약간 이거 강남길 치고 좀 약간 길이 조용한 이유는 횡단보도 지상으로 건너려고 제가 지금 일부러 좀 크게 돌고 있어요. 그 아, 파사오님보다 누님들이에요? 나보다 어린 사람들, 나보다 어린 사람들일 텐데. 아니 뭐야, 왜 끊겼어 이거? 어쨌든 그래서 지금 여기는요,
여기 그 강남역 서쪽 뒷길이에요. 강남대로 서쪽 뒷길. 지금 서쪽 뒷길로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여기 막 버스들 회차하는 그런 길이거든요. 지금 일부러 이 길로 도는 이유가 좀 한 바퀴 돌고 강남역에서 타려고요. 제가 집에 갈 거면 신논현역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길로 온 이유가요, 그 강남역 지하도가 사람들 너무 복잡하니까 일부러 지상으로 건넌 거예요. 일부러 지상으로 건너서 이쪽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강남까지만 오는 버스들이 다 이 길로 해서 그 교보문고 쪽으로 돌아서 나가거든요. 자, 이제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가 강남 한복판인데 여기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어요. 서초동이라고. 강남 한복판에 초등학교가 있고요. 아이고, 어우, 손목 아파. 이게 조명 셀카봉이 손잡이 부분이 오히려 좀 무겁고 불편한 것 같아요. 이렇게 안 되면 좀 가끔 불편해. 이게 셀카봉 들고 계속 돌아다니려면요, 손목이 좀 아파요. 사실 제가 이제 원래 이거는 제 개인 원칙이에요. 제가 그 머리 자르는 날은 보통 머리 모양이 제일 그 다른 요소의 영향을 안 받는 그날 밤에 그 원래는 이제 폼방을 하든 캠방을 하든 뭐 그렇게 하는데, 일단은 오늘은 제가 정규 캠방은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일단은 지금 제 PC도 개인 정비 중이어가지고 이따 집에 가서 쿨러 청소 마저 끝내야 돼요. 그 쿨러 청소를 하는데 서멀그리스가 여유분이 없어가지고 그거 사러 나온 김에 강남 나와서 머리까지 했어요. 저기 국제전자센터 갔어요. 집에 가면 못할 수도 있는데 모르겠어. 제가 그 월드컵 경기 때문에 그 펌프 이번 주에 나왔던 신곡들을 못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신촌 가가지고 지플렉스 가서 조금 약간 컨디션이 좀 괜찮은 것 같아. 한 그 뭐 방송 켜고 한 다섯 코인 정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켤 거예요. 아니, 오늘은 월드컵이 경기가 없어요. 오늘 경기가 없으니까 내가 개인 정비하러 나온 거예요. 오늘 경기 없는 날이에요. 일로 건널게요. 오늘이 하루 경기가 없어요. 오늘 밤이 그 16강 그 오늘 16강전 올라가기 전 하루 휴식이에요. 오늘 하루 휴식이라서, 네, 아우, 또 손목 아파. 이게 오른손을 이렇게 잡으면, 오른손이 이각도인가? 드는 손은 바꿀까? 한번 손을 바꿔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경기가 없어서 지금 제가 개인 정비하러 나온 거고요. 개인 정비하는 김에 머리 자른 거죠. 또 이제 한동안 저녁에 길거리 나오기가 힘들 것 같으니까 아마 동생 결혼식 있고 월드컵 결승 이런 거 끝나면 그 다음에 또, 아,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바로 그거구나. 고인물 게임 대전이구나. 바로 고인물이네요. 바로 고인물 게임 대전
제가 7월 21일에 테트리스는 나갈 거라서. 테트리스는 나갈 거야. 그래서 그 테트리스 레벨 7 스테이지를요, 그 가장 빨리 끝내는 사람이 이기는 거래요. 토너먼트별로 1대1 대결에서 더 빨리 끝내는 사람이 이기는 거래요. 근데 그 레벨 7이면 그 블럭 내려오는 속도가 꽤 빠르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봐야죠. 제가 아마 월드컵 끝나면 한 번 정도 연습 방송은 할 거예요. 방송에서 연습은 할 건데 그 전에 혼자 연습해야죠. 지금 여기 이제 강남 길가 그냥 한 바퀴 좀 길게 돌아보고 있어요. 그냥 한번 좀 길게 돌고 있어요. 뭔 소리야? 뭐 자기 뭐 찍어달라고? 나 또 딴 사람인 줄 알았네. 아니 누가 보면 보통 이 뭐냐 그 강남대로 양 옆길에서 그 방송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막 그냥 그 밤에 막 헌팅하려고 나오는 그런 방송이잖아요. 나는 그게 아니거든. 나는 그냥 내가 겉방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그냥 구경하려고 트는 방송인데. 하여간 교회가 있네. 이거 마실 거 좀 살짝 남겨서 갈까요? 신촌까지. 근데 사실 신촌까지 여기서 한 번에 가는 버스가 있는데 제가 오늘 텀블러를 안 갖고 와서요. 오늘 텀블러를 집에다 두고 오는 바람에 제가 그거를 버스를 탈 수가 없어요. 이거 이 컵으로는 버스를 탈 수 없어요. 그 서울에서 버스 노선 버스들 이제 이거 들고 타면 승차 거부당해가지고 버스는 못 타고 이거 남겨서 타려면 2호선 타야죠. 아 원래 470번이면 저기 그 세브란스병원 쪽으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아니면 또 제가 집에 가서 컨디션 좀 괜찮다 싶으면 잠깐 토크는 켤 건데 오늘은 원래 정기 컨텐츠는 안 할 거라서. 저쪽 길 교보타워 앞에서 한번 한 바퀴 돌게요. 역시 너무 조용한 길로 가니까 번호를 안 따인다. 한번 그냥 번호 따이는지나 한번 보려고 했더니 몇 명이나 내 번호를 따갈지 그런 건 아니고요. 내가 뭐 그렇게 뭐 카사노바 같은 사람도 아니고. 근데 여기가 지금 강남 바로 옆인데요. 아파트가 있어요. 여기 강남 바로 옆인데 여기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놀라는 게 그거예요. 따여본 적 있냐고요? 학부생 때 있어요. 학부생 때 그냥 그 교양 수업 듣는데 다른 과 학생이 저기 저 번호 좀 주실 수 있어요? 해가지고 내 번호 준 적 있어요.
그리고 아마 연락이 왔었던가? 네. 아, 왔던 것 같아. 아마 그때 누구였던가 소속이 아마 예술학부였을 거야 그 사람이. 나는 인문대였고 그 사람은 이제 예술대 사람이었는데, 아니 뭐 그래서 몇 번 연락은 한 적 있는데 그러다 학기가 끝났죠. 그러다 학기가 끝나버려가지고 해서 그냥 지나가는 인연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이제 한 바퀴 돌았다. 이제 이쪽을 한번 돌아야지.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 좀 많은 길이에요. 좀 각도 신경 써야 되는데. 각도의 중요성. 너무 많이 마시고 있다 지금. 어우, 이따가 달려야 되는데, 펌프 달려야 되는데. 어, 여기가 카페는 예전 카페가 그대로 있긴 한데 약간 인테리어가 바뀌었네. 인테리어 바뀌었네요. 여기 드롭탑이라고 있었는데 여기 인테리어가 바뀌었어. 야, 강남에 몇 년을 다니는데. 여기 넥슨 아레나고. 와, 이제 본격적으로 시끄럽다, 이 동네. 아이고야. 사실 보통 이 동네는 그 거루님의 그 전용 영역인데 지금 거루님 한국이 없죠? 거루님 한국이 없잖아. 그래서 지금 그래서 그분 한국이 없으니까 나만 이러는 건가? 여기서? 난 그냥 내가 이러고 걷고 싶어서 이렇게 키우고 가는 건데. 뭐 이게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신경 쓰인다. 이제 엄청나게 복잡하다. 역시 불금이라. 하지만 난 그냥 걸으려고 켠 거라서요. 그냥 이렇게 무리 없이 가는 걸로. 어우, 참 이제 별의별 노래들 다 나오죠 이 동네. 반짝반짝. 참. 나 여기를 이렇게 방송 경고 돌아다니는 거 처음이다. 그렇지. 하지만 내가 떴다는 건 아는 사람이 없지. 여러분, 운명이 이래요. 막 내가 박현우였으나, 응? 내가 박현우였으면 여기서 난리가 나지. BJ들이 나를 몰라. BJ들이 나를 못 알아봐. 하긴, 아니, 나도 모르는 BJ들이에요. 저 BJ들 나도 몰라. 나도 몰라. 저 BJ도 몰라. 제가 아는 BJ들이면 인사를 하죠. 근데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다. 오늘은 날이 아니야. 뭐 나도 오늘
여기서 뭐 먹을 계획이 없어가지고요. 그냥 갈 거야. 그냥 갈 거야, 난. 어디 앉아서 쉴 데도 없는 길이죠, 여기는. 여기는 뭐.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요. 그냥 걷는 거야. 아, 밋밋해. 시럽 없으니까. 아니, 내가 갔던 별다방에서 시럽을 치웠더라고요. 그래서 밋밋해. 와. 근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쭉 걸으면서 그 폰으로 방송하는 BJ들 몇 명을 지나쳤거든요? 서로 못 알아봐. 다 각자 방송해요. 누구 같이 나온 사람이 없어요. 다 그냥 그 약간 네임드 BJ가 없나봐요, 오늘. 이게 월드컵 시즌이라 그런가? 월드컵 시즌이라 네임드 BJ들이 없나요? 오늘 경기도 없는데? 어쨌든 아니, 아는 BJ들이었으면 내가 아는 체를 먼저 했죠. 근데 내가 오늘 뭐 여기서 놀 계획도 없고 그냥 산책하고 싶어서 키는 방송이다. 참 알아보는 BJ들이 없다는 건 좀 약간 씁쓸하죠. 뭐 오늘 베비 선정 그 있었잖아요. 베비 그라운드. 거기 나왔던 베비들이 여기 온 것도 아니고 씁쓸하네요. 오늘랑 만나. 그래. 그냥 조용. 누구야? 저 사람들 누구? 아, 눈에 뭐 묻었다고요? 아, 요 눈 밑에 여기 원래 그 점 있는 거예요. 원래 점 있는 거예요. 결국 오늘 머리 했는데 오늘 지금 이 방송은 한 30분 동안 그냥 혼자서 강남 한 바퀴를 산책해보는. 하지만 내가 아는 BJ도 마주치지 않았고 나를 아는 BJ도 마주치지 않았다는 거. 안경 벗으면 내가 눈이 안 보여요. 그리고 요 밤길에 눈 안 보이고 걸으면 그만큼 어리석은 게 없죠. 어? 여기 뭐 건물 있었는데 없었는데? 여기 예전에 뭐 카페 하나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 카페가 없어졌나? 헐. 원래. 아니. 내가 보여준다고 해서 팬가입 안 할 거잖아요. 아니, 원래 요 자리에 탐탐 하나 있었거든요. 24시간 하는 게. 근데 여기 없어. 탐탐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어떻게 된 일이지? 건물이 그냥 통째로 헐렸는데? 내가 방송 관록이 몇 년인데요. 응? 내가 방송 3년 반 했어요. 그런 거에 넘어갈 것 같아. 거의, 응? 방송 관록만 보면 거의 팝이 수준의 방송 시간인데. 네, 어분 고마워요. 근데 아까 약간 그 관종성 남자 사람들 형 여기 좀 찍어줘요 막 이러더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 망고 케이스 앞으로. 응? 내가 박혔는 줄 아나? 글쎄요. 현우가 방송 켰으면 아마
사람들 엄청나게 그냥 달려왔겠죠. 거의 뭐 그 현우 팬들 따라와서 막 행군했겠죠. 여기서 그거 보니까 현우 집 여기 근처인데, 논현동, 논현궁. 나는 논현궁 가본 적은 없어요. 어? 여기 롯데리아 있었는데 없어졌네. 현우는 집 들어가라고 그러고. 아니 뭐야, 여기 롯데리아 있는데 없어졌다. 헐, 심해롭다고? 자, 여기는 메가박스. 아, 영화나 보고 갈까? 아, 네, 여기서 영화 보면 나 차 끊겨. 여기 1층 화장실 갈 수 있나? 여기 화장실, 여기서 갈 수 있으면 여기서 화장실 갈 거고요. 아니면 저 건물 화장실이나 가야지. 스타벅스 커피인데.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그냥 강남대로를 한 바퀴 돌아봤는데요. 참 애석하게도 나를 알아보는 BJ가 없었으며 내가 아는 BJ도 나타나지 않았네요. 그래, 이 세상에 BJ들 얼마나 많은데. 이 세상에 BJ들 얼마나 많은데 하물며 교육 BJ인 나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 그리고 보통 교육 BJ들은 이 시간대에 강남에서 야방을 안 하죠. 그래서 어차피 그냥 전 여기서 이제 화장실에 좀 들렀다가 방송 끄고 이따 지플렉스 가서 제가 좀 신곡 패치 좀 마저 하고 컨디션도 좋으면 제가 펌프 방송을 잠깐 킬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다음에 봐요. 안녕.